마지막으로 서귀포 출신이자 한국 서예의 거장 소암 현중화 선생을 기리는 소암노를 떠라 거르멍 작품을 만나봅시다. 노지이마콘 울담의 점녀 돌담 서귀포 포구 등을 정감쉽게 표현한 작품번호 31 서귀포 이야기. 사진사 고 최남선 씨의 옛날 사진관을 재조명한 작품번호 32 행복한 추억의 사진관. 한글의 자아 모음 형태를 이용한 벤치 작품과 좋은 문구들을 새겨놓은 작품번호 33 문자양 탐나고찌. 소암로 이디저디에 예술의 향기가 거득거우다. 이제 소암 기념관에서 소암 선생의 유품과 작품들, 기획전 등을 감상하고 남인 작가의 산책길의 여정은 끝이 남수다. 아! 곱두골락한 자연과 어우러진 예술작품들을 떠라 걸었던 지리 끝에서 우리는 진정한 유토피아를 만났수다.